한국은행에서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급수단 이용 행태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갑에 평균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두 장을 넣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현금을 조금 더 가지고 다녔습니다. 연령대별로 현금 보유 금액은 50대가 10만 1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만 6천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평균 10만 2천 원을 지갑에 갖고 있었는데요. 즉, 나이가 많고 부자일수록 현금을 좋아했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단은 어떤 걸까요?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편리한 카드를 제치고 현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금을 찾을 땐 은행보단 ATM을 이용했고요. 결제할 때는 금액이 5만 원을 넘으면 신용카드를 썼고 5만 원 미만이면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용카드는 2.07장, 체크카드는 1.38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0대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30대부터 60대는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20대는 취업이 늦어지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엔 얼마가 들어있나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